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시작했습니다. 뭐 그동안 영상 너무 안 찍어가지고, 안 찍은 이유는 뭐, 이제 좀 바빴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마땅히 찍을 컨텐츠도 없었는데, 이제 그럼블 사장님 오늘 오셔가지고, 온 김에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게, 방배정. 방배정 커피네? 네. 이게 오늘 영상이 주제가, 강배정 커피에 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영상을 찍는 줄 모르고 오거든요. 근데 앉자마자 갑자기 스탠바이가. 스탠바이. 네. 그렇게 하죠. 이 영상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작이 없다. 다 진짜야. 네. 애초에 주작은 없어, 그냥. 주작이 없어. 앉자마자 스탠바이야. 다 그래요, 여기 온 사람. 진짜. 주제를 좀 알려주시지. 강배정. 오늘 주제가 강배정 커피예요. 강배정 커피 볶는 법 방금 정했습니다. 강배정 커피 볶는 법. 이제 강배정 커피가 그러니까 강하게 볶는다는 건데 일본에서 온 그 이 말이라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커피를 했을 때는 이제 강배정, 중배정, 약배정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좀 익숙한데 요즘에는 뭐 다크 로스팅, 다크 로스트. 이게 더 익숙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애매해, 그죠? 어디까지를 강배정을 할 것인가? 뭐 그래서 뭐 시티, 풀 시티, 이탈리안, 프렌치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네. 지정하는 게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강배정을 어느 정도까지 보신 거예요? 저는 최소 2차는 넘어가야 된다. 2차. 네. 넘기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강배전이라고 해서 봤는데, 네. 이건 중강배전. 내가 그냥 평소에 쓰는 게 강배전인가라는 네. 생각이. 네. 네. 요즘에 이제 강배전 커피가 약간 외면당하는 그런 느낌도 나요. 네. 그죠? 예. 근데 인상 깊게 먹었던 강배전 커피들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보상 지금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다이보상의 커피를 먹었을 때 진짜 거의 충격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홍대에서 루트 커피를 운영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훨씬 넘었죠. 예, 네. 제가 대표님을 만나는 게 한 2009년, 8년 그 정도. 네. 지금 스케어 하기 전에 네. 오셨잖아요, 그죠? 11년에 오픈했으니까. 11년에 오픈했으니까. 그 2009년도 정도. 그 정도. 네. 그러니까 한 2000 그 정도 2008년 정도 그 정도에 제가 누가 그 다이버상 커피를 줬어요. 아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 당시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커피하고 너무 다른 뉘앙스니까 맞아요. 막 박하향이 나는 거야. 막 커피에서 확한 느낌.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역시 보헤미아. 고대 보헤미안, 최영숙 전상이 볶으신 거. 고대 보헤미안의 강배정 커피. 그리고 당시에 곰다방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네. 말씀하셨었어요. 네, 곰다방. 곰다방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홍대. 곰다방이 있었는데, 거기 있었던 분이, 거기서 일을 하셨던 분이 요섭씨가 그때 로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델의 통돌이로 로스팅을, 네. 지금도 아마 로스팅을 하실 거예요. 그걸로. 지금 아마 헬카페인가? 네. 거기 있죠. 대표이신 것 같은데? 아, 공동대표. 지금, 예, 지금 아마 공동대표로 있을 거야. 거기 카페 댐세르지 있던 그분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예, 그 멋있는 분, 그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도 강배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좀 수준 높은 강배전을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강배전을 좀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2차 들어가서 좀 오래 지속되는 강배정, 2차 들어가서 한참 좀 가는 강배정들, 좀 진짜 강배정, 다크 로스팅. 돌발질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네. 푹 찌르시네요. 갑자기. 왜 강배정이 좀 할까요? 만나보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 이거 쓰고 해도 되나요? 벌써 되죠. 우리 잘 안 들리죠? 손 다 씻었으니까. 네. 저는 그냥 유행 탓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은 상업적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면상한 거죠. 네. 네, 일단은 사실 그 어떤 아이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흐름이라는 걸좀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 같은 사람들이 땡길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잡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게 지금의 그 산미가 강한 약배전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그리고 생두나 이런 걸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강배전에 비해서는 차별화를 훨씬 두기가 좋고 좀더 특별하게 만들기가 편하다. 그래서 어필하기가 좋다. 제가 얼마 전에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를 제가 볶아가지고 우리 제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먹어보라고. 아, 이거 진짜 진짜 좀 진짜 비싸다 맛있는 커피다라고 보여줬는데 그쵸, 비싸죠. 일단 먹더니 제 아내가 내 취향은 아니야 이러더라고. 약하게 볶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 내가 약하게 안 볶잖아. 그냥 2차는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볶을 만큼 볶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커피가 좀 좋으니까 볶아가 딱 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게 좋은 커피인지 알겠대. 아 이게 굉장히 훌륭한 커피인지 알겠대. 자기가 먹어보니까 오래 마셨으니까 확실히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좋은 커피인지 알겠대. 그런데 자기 취향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아예 약배전으로 한번 볶아 보셔도. 약배전으로도 볶았는데 비슷한 반응일 거야. 아. 그 전에도 비슷하게 좀 그런 약간 화려하게 빵빵 터지게끔. 근데 개인 생두를 믿기 때문에 슬쩍 더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약간 반응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딱 그때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이건 취향의 문제다. 이게 중배전, 강배전 이런 것들이 이거는 그냥 그거야. 이 된장찌개야. 이건 김치찌개야. 근데 나는 이 김치찌개를 좋아해. 두 개가 있으면 김치찌개를 나는 원래 김치찌개를 잘 먹어요. 근데 된장찌개를 먹어봤어. 근데 된장찌개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이런 거죠. 근데 이큰 카테고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된장찌개에서는 굉장히 훌륭해. 아 진짜 된장찌개 중에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김치찌개가 나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배전이라는 게 이게 큰 흐름이 중배전, 강배전, 약배전이 있으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어느 그 카테고리에서 찾는다는 거를 알잖아. 소비자들은 그 정도의 수준의 커피, 자기가 원하는 커피 수준이 있는 거지. 취향이 있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에스메랄다 그렇게 좋은 커피를 해도 취향이 달라 버리니까 이걸 그렇죠.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이미 그 흐름 자체가 약배전 커피를 해야지만 고급 커피를 하는 느낌이 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배전 커피 하면 이미 그 이미지 자체가 탄 커피, 그리고 써서 그 커피의 향을 다 날려버린 커피, 이런 이미지가 돼버린 건데, 이제 대표님께서 그 다이브 커피를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강배전을 마셔본 기억이 고대 보헤미안. 체육 전자니까. 네. 거기 걸 마셨을 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강배전이 아닌 거예요. 수준 높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강배전이라고 볶아서 나온 걸 보면은 맛이 다 비슷해요. 다 타고 뭐 기름 돌고 해서 아, 그럼 탄 커피니까 안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린. 네. 그렇죠. 유리알 같은 원두가 타질 않았어요. 타질 않고 네. 그러면서도 영롱한 빛깔, 손에 묻지 않는 기름기, 촉촉한 느낌. 그거를 딱 구분하시는 방법이 딱 있어요. 바리스타라면 강배전 커피를 가져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보세요. 그럴 때 크레마가 풍부하게 나오면 그거는 잘 익힌 강배전 잘해진 거. 커피. 근데 탔다면 물처럼 나와요. 수율에 관한 거구나. 네. 그치. 그건 아예 제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걔는. 그러니까 추출이 아니라 투과된 물이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 저는 이거를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확신하게 된 거는 강배전을 쓰는 이제 거래처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의 샵을 갔을 때 그분들이 이제 강배전을, 자기들이 강배전을 쓴다고 해요. 거의 반년 정도 썼대. 근데 손님들이 워낙 좋아한다는 거예요.
추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그 제가 말씀드린 게 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세팅이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네, 세팅 문제가 아니라 딱 보니까 그냥 제가 된 거예요, 커피가. 아, 커피 자체가? 네. 없구나, 먹을 게 없구나. 근데 그걸 먹고서 그게 원래 강배전 커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첫 경험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강배전 된 커피를 가지고 와서 다시 줬어요. 그때 이제 제가 네 마음이라고 그래서 뭐 시커먼 네 마음 이런 식으로 해서 다크 블렌딩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침 그게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 게 더 꼬매요. 심지어. 근데 이거 일주일 된 건데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끄레마가 이제 진갈색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처음 본다는 상품 홍보 이제 그만하시고. 아, 참고로 이 마음은 지금 없습니다. 아, 알았습니까? 네. 단종된 거예요. 이제 아니 안 하세요? 아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새로 개발 중이에요. 아 네. 그래요? 로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해가 강배전 커피가 예전에 강배전 커피들이 이게 탄 맛이 나거나 쓴 맛이 나거나 이런 오해들이 있었잖아요. 쩌든 맛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유명한 어떤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는 이제 미국은 이제 강배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없으니까 이제 타게 되면 커피가 2차 크랙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 탄화된 느낌? 건강에도 안 좋고 또 공해에도 연기가 많이 나니까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배전을 추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건강이 좋다. 이게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건강에 좋다. 그건 맞는 말인데 사실은 커피를 건강 염려해서 먹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대부분 기후식품이니까. 기후식품이죠. 네. 건강 좀 먹을 거면 뭐 다른 홍산물 먹고 영지물 그쵸. 먹고 그렇죠. 네. 매일 먹는 것 중에서도 좀 건강에도 좋은 거를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절대 이제 그런 수치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커피는 이제 맛있어서 기호식품에 그죠? 그렇게 먹는 거니까 이 맛의 부분들은 그죠? 탄맛하고 쓴맛들이 강조되는 것들이 이게 선호를 못 받았던 분위기도 있어. 커피가 너무 써요, 타요. 그런데 진짜 좋은 강배전 커피는 이런 맛이 안 나잖아요. 네. 안 나고 깊은 맛만 나는 거죠. 그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스페셜티 하면은 미국에서 시작된 미국의 커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미국에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그분한테도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탈리아 에스프레소에서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이제 약변이라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누가 그걸 미국 커피라고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 커피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 미국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마시는 건 굉장히 진하고 쓴맛이 강한 커피인데 왜 미국 커피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탈리안에 비해서 약간 좀 아메리카노로 먹는 게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상징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근데 에스프레소도 이탈리아도 뭐 지역에 따라 가지고 중배전 있고 강배전 있고 하니까 그걸 딱 규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 네. 미국이 약배전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유행인데 이제 아까 그 취향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그런 취향이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은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나라 그럼 약간 고소하고 이렇게 탄맛이 살짝 돌고 그런 묵직하고 쓴 커피를 좋아하는데 왜 강배전 커피를 하는 데가 없을까? 잘 하는 데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니까 잘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오신 김에 평상시에 본인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 저랑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저 3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걸 공유해야 됩니까? 네. 뭐 그냥 버레스니 커피가 몇 톤인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만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제 흔히 로스팅을 할 때 여기 커피가 이게 안 나오니? 그래서 다 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할 때 이렇게 로스팅 커피가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2차 포스트 크랙 2차 세컨드 무서운 텐트 커피 유튜브
그게 도착하자마자 그냥 주사위 꽂아버리시네요. 네, 강대전이 이제 힘든 게 타죠. 네. 네,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제일 키 포인트가 타면 안 됩니다. 탄다. 타면 안 됩니다. 타면. 타는 부분들은 이제 일종의 두 번 정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초창기 때 이때죠. 강대전 커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커피에 해당되는데 처음 에어를 갖다가 많이 해요. 그래서 연도 올라갔네. 줄여 다시 해. 좀 뭐 하다가 보면 예열 시간 막 놓쳐버리잖아. 많잖아. 그다음 네. 40분씩 예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온도계에 찍히는 거는 그 온도야. 그죠? 근데 실제 온도 드럼 온도는 더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잘못했을 때 너무 오버 히팅된 것들을 했을 때 개치 타버리는 현상, 스코칭 초반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요것이 맛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고. 이때 스코칭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타는 거.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이 티핑 나는 거죠. 곁이 터져버립니다. 그죠? 그거는 어느 지점에서 일어날까요? 이 1차를 지내고 난 다음에 2차 부근에서 이때부터 심하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이걸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극을 줄여주는 쪽으로 하죠. 그쪽에서 이 부분에서의 열량을 좀 잡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강배전 커피라고 가지고 오는 것들을 실제로 막 보면 그 색은 그대로인데 곁에만,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프로파일을 조작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자기가 쓰는 로스팅 프로파일에 시간만 끌어버리면서 조절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티핑도